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여리여리하고 얼굴도 예쁘고 인성도 좋고 누가 봐도 가련하고 안아주고 싶은 여성인데 혼자 살고 남자가 없어. 10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도 여전히 반갑습니다. 아, 저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너무 씩씩하게 잘 지냈습니다. 네, 먹으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역시 제가 콘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결혼을 해서 배우자 운으로 사주가 잘 풀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있지. 선생님. 이 반대로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있겠죠. 내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네. 아니야? 확실해? 네. 네. 절대 아닙니다. 어우, 나 여기서 왜훅 들어오고 찔리지? 아, 네. 열리지 마세요. 네. 이분들의 사주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고독한 거잖아. 청승살. 청승살이 그러면 그 청승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청승 청승. 맞다의 그 청승. 그러니까 옛날에 노인네들이 왜 어린애가 이렇게 비 온다고 창가에 앉아서 눈 내린다 그러고 그러면, 아니, 처녀는 왜 저렇게 젊은 애가 청승 떨어? 그 청승. 청승살, 고독살. 같은 거야. 그 다음이 백호살. 백호살은 흰 호랑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드세. 호랑이 중에 대빵이고, 이런 백호살을 가진 여성분들은 남편과 자식이 내 옆에 못 있어. 청승살을 가진 사람, 고독한 사람도 남편과 자식이 내 옆에 못 있어. 근데 무당한테 백호살은 대박. 왜요? 산신줄이 세니까. 그러니까 일반인과 무당은 달리가. 그래서 백호살이 들어있는 무당은 영검이 좀더 세고, 신령님한테 사랑을 받아서 신령님이 남편이고 신령님이 부모고 자식이고, 같이 내 반려자처럼 룰루랄라 달리는 거야. 자,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청승살과 고독살과 이러한 고독이 번뇌와 이런 게 들어있는다고 모든 사람이 이혼을 하진 않아. 그거를 잘 들여다보면은 결혼을 두 번, 세번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일부 종사가 평생 이루어지지만 남편과 각방을 써. 그 딱히 바람이 난 것도 아니야. 아마 우리 주변에 이거 시청하시는 분 보면 공감해. 그냥 가족이야. 근친상간을 할수 없는 가족이기 때문에 또 아기가 태어나서 자기야 아기 깨 자기 혼자 그냥 사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각방. 그리고 또 신랑을 사랑하고 좋지만 신랑이 너무 안 씻고 늦게 들어와서 코 골고 자고 잠버릇 안 좋으니까 아우 짜증나. 나 빼도 투베드로 할래. 어? 투인으로 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공망이 껴서 이렇게 약간 격을 두기도 하죠. 그리고 결혼을 두 번, 세번 하기도 하고. 근데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이 백호와 청승과 모든 게 한꺼번에 두개 이상 이렇게 겹치다 보면 사주가 어떻게 흘러가냐.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여리여리하고 얼굴도 예쁘고 인성도 좋고 누가 봐도 가련하고 안아주고 싶은 여성인데 혼자 살고 남자가 없어. 100% 수녀, 비구니, 아니면 우리 같은 보살, 무당, 만신. 이런 식으로 흘러가거나 요 사주는 종교인의 사주가 들어있죠. 두 번째는 예술가.
뭐 오페라, 성악, 국악, 작곡가, 가수, 무용 여러 가지 전문직에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지만 멋있는 여성으로만 끝나버리고 그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성공을 해. 요거는 좀 낫잖아. 돈도 벌고 명예도 있고 멋있고 이러면 낫는데 돈도 없고 애인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몸은 병들어. 응? 고란살 이런 식으로 어? 청승살, 고독살 이게 다 들어있으면은 빈곤해요. 마음으로도 빈곤하고 돈으로도 빈곤하고 인간의 정에서도 빈곤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인연자가 아닌 사람하고 굳이 인연을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10년에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받으신 분들한테 이런 말을 너는 혼자 살아야 돼. 네가 남편이 어디 있어. 하지만 뒤를 보면 애인은 있는 사람은 그나마 나. 응? 그냥 그것이 돌싱이 됐든 총각이 됐든 그냥 의지하고 친구 같고 요 정도는 허락을 받지만 호적 적을 두지 않는다 그러잖아.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거 그것도 청승이 포함이 되는 거니까 내 처지에 맞게끔 가면 돼. 욕심을 내지 않고. 그리고 무당으로서는 백호살이나 이런 건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그 영검과 까다로운 성수의 부분에서 그냥 장군님이 내 남편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 가족이고 내 부모고 그걸 인정하고 숙명의 길을 가고. 그래서 당부의 말씀은 비관 사지 마라. 비관해야 할 필요 없다. 운명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어디까지 내가 허락이 되는가만 알면 그 허락하는 공간 안에서 충분히 여러분의 인생을 재밌게 즐기세요. 아, 여기에 추가. 제일 무서운 거, 과부살. 과부살? 결혼을 해도 남편이 죽어, 계속. 두 번 해도 죽고, 세 번 해도 죽고. 응? 운명인가요? 과부잖아, 말 그대로. 남편이 없는데, 내 사주는 결혼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갔다가도 남편을 여기 사별하고, 두 번째 가도 사별하고 그래서 그건 또 과부살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까지 운명을 인정하고 여러분들 나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하고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가소년과 레저에도 눈을 뜨고 자아를 성숙하게 제가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선생님 경험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도 사무쳐요. 선생님처럼 멋지게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숙명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너무 실망하지 않길 바라고요. 자,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께 도움이 될 말씀들 부탁해도 되겠죠? 네. 여러분들 우리 같이 외롭지 않게 등 긁어주고 기대면서 행복하게 빠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